저는 바벨론에 대한 성경의 예언에 대해 알고 기독교 고고학자로서 늘 그것을 가보고 싶었지만 비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특별한 비자를 받게 되어 이라크로 들어가 바벨론이 있었던 장소에 갈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 말씀에 따라 바벨론의 사자가 유다를 공격하여 그 성전을 파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50장 13절 여호와의 분노로 인하여 바벨론은 사람이 거주하지 못하는 곳이 될 것이며 완전히 황폐케 되리라. 이것은 바벨론에 마르독 신전이 있었던 곳이고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야생 짐승들의 발자국들입니다. 이것은 버려진 땅이 되어 사람이 거주하지 못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13장 19절 22절 왕국들의 보석인 바벨론이여 바벨론인들의 자부심과 영광인 바벨론이여 너는 하나님에 의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전복될 것이라. 바벨론에 사람이 없을 것이며 모든 세대에 걸쳐 사람이 거주하지 못하는 곳이 될 것이라. 그러나 사막의 짐승들이 그곳에 있을 것이며 승냥이들이 그 집들을 채울 것이며 부엉이가 거주할 것이라 하이에나가 그 요새들 안에 거주할 것이며 늑대들이 그 화려한 궁정 안에 돌아다닐 것이라. 바벨론의 성전터 주변을 돌아다니는 짐승들의 발자국은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공중에 드론을 띄워 고대 바벨론 도시를 여러 방향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버려진 곳이 되었지만 이 붉은 점이 고대 바벨론이 멸망 이후 수많은 세월이 지나고 인공으로 언덕을 만든 위에 사담 후세인이 자기 궁전을 세웠습니다. 카메라가 이 검은 지점에서 북쪽을 바라보며 촬영했습니다. 북쪽으로 수마일 올라가면 바벨이라고 불리는 고대 흙 무덤이 보입니다. 이것이 바벨론 북동쪽 벽의 일부분으로 바벨론 북쪽의 경계선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 카메라는 바벨에서 남쪽으로 바라보며 촬영했습니다. 이 아래 바벨 흙무덤이 보이고 사담 후세인의 궁전이 저 멀리 보입니다. 왼쪽으로 틀면 바벨론의 남동쪽으로 굴뚝이 하나 보입니다. 이 지점 너머는 고대 바벨론 동쪽 성벽의 흔적을 볼수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의 동쪽 경계선입니다. 다음은 요새화된 바벨론의 남동쪽 코너가 아래에 보입니다. 남쪽 성벽 라인과 동쪽 성벽 라인이 만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 위에 사담의 궁전이 보입니다. 동쪽 성벽을 따라 수마일 북쪽으로 올라가면 굴뚝과 바벨 흙 무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이곳에서 카메라가 남쪽을 바라보며 촬영한 것입니다. 남쪽 경계선은 사람이 살지 않은 황무지의 끝자락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뒤편에 보이는 남쪽 마을은 고대 바벨론 성벽 밖에 있는 곳입니다. 1800년대 고대 바벨론의 경작지를 발굴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까지도 고대 바벨론 성벽 안에는 사람이 사는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바벨론은 황폐되어 사람이 살지 않은 곳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이슈타르 문의 일부가 남아있는 이 라인을 따라가면 수천 년 전에 고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궁전이 보입니다. 바벨론의 여러 신들과 여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던 성전의 터들도 있습니다. 남쪽 끝에는 바벨론의 수호신 마르두크의 성전터가 남아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시에서 가장 영향이 있었던 성전터는 오늘날 이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바벨론인들이 신들의 왕이라고 믿었던 마르둑 성전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하나는 지구라트 타워, 또 하나는 마르두크가 의자에 앉아있는 거대한 황금상이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의 자부심과 영광이었던 그곳이
지금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현장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3절 여호와의 분노로 인하여 바벨론은 사람이 거주하지 못하는 곳이 될 것이며 완전히 황폐케 되리라.